안녕하세요. 자연유래연구가 이계성입니다. 오늘은 맑은 순두부탕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순두부를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 두시면 됩니다. 버섯은 어떤 것을 넣어도 다 괜찮습니다. 저는 오늘 표고버섯을 준비를 했습니다. 팽이버섯은 이렇게 가닥가닥 잘 뜯어주시면 됩니다. 예, 드시기 편하도록 반 자르겠습니다. 미나리는 혹시라도 또 거머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식초물에 잠깐 담갔다 놓으시면 됩니다. 멸치 다시마 우린 육수입니다. 우선 표고버섯을 넣어서 한번 끓여주겠습니다. 표고가 익었습니다. 들깨가루를 넣을 건데요. 들깨가루는 거피 한 들깨가루입니다. 껍질을 벗긴 들깨가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들깨가루는 좋아하시면 취향에 맞게 더 넣으셔도 됩니다. 들깨가루를 잘 풀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. 조선간장, 그 다음에 부족한 간을 소금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. 체에 받쳐주었던 순두부를 숟가락으로 듬성듬성 떠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